스스로가 부끄러웠다. 광주와 아무런 연고도 없던 임종수 씨는 뜻을 같이 할 회원들을 모았다. 그리고 원래 개혁 공사단이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후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제 카피 명칭을 갖다가 2004년도에 바꿨어요. 왜 바꿨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저희들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정치적이라는 오해를 벗기 위해 5.18 부상자 후원의 명칭을 계양봉사단으로 바꾸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주변을 청소한다. 고물을 모아 팔고 저금통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한다. 그 일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5.18로 왔던 하나의 그 큰 주제 속에 그렇게 승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그 꿈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린 그렇게 활동이 나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른 저희들 생각이 옳다고만은 아니지. 어떤 분은 통일을 위해서 나가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분노와 그런 것을 갖다 잊지 않게 각인시켜주는 일도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들처럼 이 지역적에서부터 하나씩 그 정신을 이어간다는 생각도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또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노란 조끼를 입고 손에는 집게를 들었다. 자루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들은 뿌듯하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깨끗하다. 이렇듯 세상의 불의도 주워 담을 수 있다면 더욱 신명날 것이다. 8018 카페 사람들은 세상의 정직한 사람들과도 함께한다. 영화 화려한 휴가 상영 당시 이를 저지하려는 단체들에 맞서 5월 어머니회와 연대해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이 화려한 휴가가 자꾸 왜곡되게 변질되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직접 그분들이 당사자였으니까. 그 노란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기는 가지 못하지만 누군가 80518에서 가서 그 얘기를 같이 힘이라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겠지요. 어느 이렇게 매일을 늘 아침부터 저희 열어보는데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참 나는 그렇게 활동적으로 해보지 못했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양반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 미국에서 이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을 다 보고 있는데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갈 수 있다는 사람만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 회. 자식과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모여 먼저 간 이들의 전설을 이어가는 것이다. 80년에 태어난 무희들의 살풀이 춤이 어딘지 슬프면서도 흥겹다. 이승에 맺힌 인연도 이제 얼마간 헐거워졌을 세월이다. 슬픔 또한 샀고 또 사갔는지 한데 모인 여인들의 표정에 제법 여유로운 미소가 스며있다. 그들은 알고 있다. 모성 힘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요새 젊은 애들은 인터넷이 그것들의 생활권 아닙니까? 근데 마침 이제 80518 카페가 이와 같이 5월 정신을 선양하고 그의 역사적인 의미를 이렇게 계속 추구해 가는 그런 좋은 카페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 있을 때마다 5월 그 카페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계속 우리 젊은 애들이 5월 카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여기를 들어가면은 정말 이 나라 민주화의 그 과정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된 이 근원이 광주 5.18 민중항쟁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두고두고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5.18 카페와 같이 하겠습니다. 경상도 양산 내원사 입구. 아담한 2층집 손두부집 딸인 나나 씨는 8018 카페의 메인 화면을 만든 회원이다. 지역이 주는 단절의 벽을 넘어 광주 민중항쟁이 궁금해 카페를 찾았다가 진실을 접하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28년 전 우리 땅에 그런 비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적 이해 때문에 아직 그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팠다. 나나 씨는 먼저 카페의 대문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무겁게 느껴지는 카페의 분위기를 바꾸고 젊은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구호 같은 문구들을 수정했다. 꼭 제가 카페에 뭘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처음에 딱 카페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고 좀 거부감이 생겼었어요. 그림 같은 거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좀 더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쁘게 더 포장하고 싶다는, 좀 예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나나 씨를 만나면 즐겁다. 그녀는 늘 웃는다. 나나 씨가 있으면 웃음이 전염된다. 어쩌면 8058 카페가 원하는 세상인지도 모른다. 정의가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삼식이 세상의 잣대로 통할 때 세상의 웃음은 커질 것이다. 30살 건강한 처녀인 나나 씨는 자신의 아이들은 그런 세상에서 낳고 기르고 싶다. 정의로운 사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으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죄와 용서가 있는 세상,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나라. 근데 까치가 굉장히 그 머리가 좋대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대. 나나 씨는 오늘도 새로운 사람을 기다린다. 진실에 목말라하는 젊은 사람들을. 그들을 만나면 왜곡된 진실과 거짓의 역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야기할 것이다. 광주 사태라는 말이 더 익숙했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보면서 민주화 운동이란 그런 것도 알게 됐고요. 네,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사회적으로 또 그 지역감정 같은 거 생기는 게 왜 생겼는지도 이제 이야기가 이제 다 이게 풀려간다 해야 되나? 역사적 정신이 영원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세대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정신은 박제되거나 기억에서 잊혀지게 마련이다. 최다인. 그래서 그녀는 소중한 전제다. 진실을 전달하는 역사적 매개자인 셈이다. 저희 학생들이 20시간 정도의 1년 봉사 시간을 의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다인이는 봉사 시간이 120시간을 훌쩍 넘을 정도로 아이들을 혹은 다르게 사람들을 돕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봉사 정신이 아주 강한 학생이고요. 진짜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여기 앉아서 이야기했죠. 앞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어야지 역사로서 보정 잘 될 텐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안 시켜 주시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5.18이라 해서 교육을 받을 때가 마땅하게 딱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책 사서 이제 보고 이렇게 관광지라고도 사람들 많이 생각하는데 5.18 요지랑 이제 상무지구에 있는 공원에 가면은 막 이런 팜플렛 같은 것들 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너무너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곰낭자고요. 예. 여기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저는 슈퍼맨입니다. 아, 예. 회원들은 예. 오후 정신의 전도사들이다. 슈퍼를 운영한다 해서 닉네임이 슈퍼맨인 김용철 씨. 예. 그는 참배객들에게 영령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월지기로 활동하고 있다. 잠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묘역은 1부터 10까지의 묘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신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분이 사셨던 곳은 전대 앞에였거든요. 전대 앞에서 그래갖고 마중 나가서 좀 멀리 조금 나가 있는데 개원군들이 보고서 그때 당시에 좀 여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임신한 거를 금방 알 수도 있는데 개원군들은 그때 머리에다 저 여기를 싸갖고 거의 나중에 보니까는 뒤에 머리가 없을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내 동생 내 누이 같은 마음으로 사냥한다. 뭐 그들을 죽은 가운데서 불러낸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11살 나이에 어머니가 사준 고무신을 주우러 가다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이에게 다인의 마음이 가는 모양이다. 묘비 앞에 꽂혀있는 무궁화가 조화처럼 싱싱하다. 살아있다면 저리 환하게 살았을 목숨이다. 5.18 주제로 하면은 그게 뭐냐고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역시 교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상황이 시급하구나 하는 것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화려한 휴가 영화 만들어진 뒤에 여기 묘지에 이렇게 오다가 끝나고 나가면서 앞에 학생들이 이렇게 가는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딱 교복 입었는데 자기들끼리 막 하는 말이 5.18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시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맞는 게 당연하지 않냐, 당연히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왜곡돼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걸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역사가 미래까지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기억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철근을 엮는 김기용 시인의 손길이 분주하다. 시인은 밤이면 시를 쓰고 낮이면 세상에 나와 철근을 엮는다. 그의 손에서 엮인 철근들은 단단하게 서로를 지탱해준다. 시인이 엮는 것은 철근뿐만이 아니다. 시도 엮고 시간도 엮고 사람도 엮는다. 이제 또 공사장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80518의 일도 이제 제대로 못 해주고 그런 대로 이제 시간 나면은 그렇게 해주고 사람들도 기다리고 하니까 또 그렇게 들려서 뭐라도 좀 남기고 싶고 또 가면은 정말 그 사랑을 느껴요. 광주 그 80년 5월의 강진이 정말 그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큰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고 도덕과 윤리를 따지기 전에 모두가 모두를 껴안아주고 그랬습니다. 그 정신이 분바주만 하죠. 저는 선생님 거 보면서 늘 궁금했는데 선생님은 항상 그 시 밑에다가 음악까지 넣어서 곁들여서 이렇게 올려놓으시잖아요. 근데 그 음악들이 한마디 너무 좋아요. 집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마음이 편하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했으니 세상에 부끄러움은 없다. 80518 카페 안에 자신의 시를 띄우는 김기홍 시인. 음악과 함께 올라있는 그의 시는 카페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의 시는 무르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다. 강하되 부드럽고 부드럽되 강하다. 철의 속성인 것이다. 철근을 다루는 시인은 철근을 다루듯 시를 다룬다. 분합발 속에서 총칼 앞에서도 같이 맞서면서 맨손으로 이렇게 맞서고 그러면서도 모든 시민이 일체 단결해서 자기들이 물부터 시작해서 물이건 밥이건 싹 꺼내놓고 서로서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하면서 너와 나의 담이 없이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었고 거기에서 불상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 깨끗한 질서를 지킨 그런 양심들은 전 세계를 봐도 없거든요. 그 깨끗한 질서 속에서의 양심들 그만한 그 정신을 본받지 못한다면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죠.